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랑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팬들이 떴다. 스트리밍은 기본이요.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봉사와 기부에도 앞장서는 중년 팬들. 스타를 향한 중년 팬들의 뜨거운 순애보 지금 만나볼까요? 중년 팬들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찬스 사랑과 어머나, 복도부터 떡하니 붙은 사진들. 올라가는 계단부터 이미 예사롭지 않은데. 입구에서부터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셔다 두었으니 가수 2,000원의 물건들이 바닥부터 벽까지 가득가득하다. 여기도 1,000원, 저기도 1,000원, 온통 2,000원뿐. 아니 도대체 2,000원이 몇 명이야? 이런 공간이 있으면 모여서 서명도 하고 우리 가수님에 대한 이제 덕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든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행사, 콘서트, 뭐 굿즈 제작 나눔 이런 것도 응원하고 어떻게 우리 가수님 응원 잘할 수 있는가 응원하는 공간이에요. 팬의 기본 덕목 중 으뜸은 바로 스트리밍. 열려서 꼭 다 들어갔어요. 여기 하트 불러오도록 다 켜주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하나하나 확인해주시고 요 하트를 다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이들이 스밍이 진지한 이유. 스밍을 하는 가수의 음원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인데. 엄마들도 이게 처음이 응원 방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모르는 부분은 또 알고 지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이죠. 내 가수 꽃길로 걷게 하고 싶다면 열스, 줄스, 헨스, 숨스. 뭐 가수님한테 도움 되니까 일단 나는 가수님 뭐 사랑하는 마음이 좋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또 이거 말하는 거 하고 또 이런 교육기는 또 되게 틀리더라고. 이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이나 청춘으로 응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옛날 우리 가장 이제 즐거웠던 그댈 만나러 갑니다. 응원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람이에요. 괜찮아. 아름다워. 끝나면 꽃을 닮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찬아. 그대가 내 행복이에요? 이찬아. 섬마을 어디에서 섬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도배기 산도배기 진도배기 산도배기 산도배기 바다에 심술을 말아주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 모여서 콘서트 가거나 행사 갔을 때 함께 응원할 수 있고 또 찬우님한테 힘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다니면서 애가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찬원 씨 응원을 하러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또 다른 중년 팬클럽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것. 꿈에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대구 영웅사랑봉사에서 왔습니다. 영웅사랑봉사에서 왔죠. 영웅시대가 뭔가요? 임영웅 팬클럽. 임영웅 팬으로 만나 함께하는 봉사. 쉬는 날에도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라면 봉사가 대수일까.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대구 영웅사랑봉사회라고 매달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이번 달에는 임영웅 씨의 생일을 맞은 달이어서 저희들이 두루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성 봉사가 아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팬클럽으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라는데 중년 팬들의 장점, 어머니의 손맛 기본 장차 중년들의 손맛과 사랑을 더해 속전속결 이뤄지는 무료 급식 봉사 은영훈 봉사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 와서 어르신들 식사 드리기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어른들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해 드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세요. 봉사가 끝난 뒤 다 함께 땀을 식히러 이동한 곳. 카페가 온통 이명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여기가 카페인지 팬카페인지 이 정도면 이명웅 없는 물건을 찾는 게 어째 더 힘들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팬층도 다양하지만 오시는 지역도 좀 다양하시거든요. 먼 곳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보고 즐기시라고 가져다 놓으시고 저도 또 요거 조금 만들어가지고 또 예쁜 사진 모아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팬들의 사랑이 하나하나 모여 어느새 카페는 이명웅 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 팬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일반인들 역시 눈을 떼지 못한다. 좋아해도 팬클럽 가입은 안 했어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서 앞으로 임영웅 뭔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사랑합니다. 요즘 이곳에서의 주된 이야기거리는 임영웅의 신곡과 단독 리얼리티 예능. 영웅님의 그 목소리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자기한테 우리가 기대를 했잖아. 역시 덕질은 같이 해야 제맛. 신곡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이명웅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위로를 해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항상 되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영웅님 다 좋아요. 임영웅 팬들의 사랑은 계속된다. 이른 아침 사랑방이 아닌 밖에서 다시 만난 팬들. 보아니 오늘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때마침 등장하는 분홍색 아니지 로즈 골드빛 버스 한 대. 옆에서 봐도 2,000원. 뒤에서 봐도 2,000원. 어디를 둘러봐도 2,000원. 2,000원 그 자체인 버스. 맞아, 우리 자는 만나러 가세요. 버스 내부에서도 느껴지는 중년들의 뜨거운 사랑. 스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예쁘게 꾸며놨는데. 어디 가겠죠? 이런 말로 다 할 수는 없지요. 한두 가지를 말을 하죠. 보기만 해도 입꼬리 길이 걸립니다. 오늘 콘서트 가는데 응원할 수 있는 우리 찬또 노또봉 응원봉하고 굿즈들이죠. 두 분 어떤 관계예요? 사돈. 이렇게 가져가 쉽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는지. 사돈이 먼저 저는 뒤에요. 사는 이찬원 씨를 그 미스터 토론 나올 때부터 좋아해갖고 우연히 이제 콘서트 가서 만났어요. 사돈이 좋아하시는 줄 몰랐는데 거기서 만나갖고 어떤 행사에서는 같이 다녀요. 계속 모든 게 우리 사돈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좋죠. 행운이죠. 오늘 콘서트에서 쓸 수제 제작 플래카드도 착착 주인들을 찾아서 전달 완료. 오신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스타가 있는 부산으로 출발하는 버스. 중년 팬들의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부산 콘서트 역시 성공리에 마쳤다고 한다. 이 세상에
보는 모습만 봐도 미소 짓게 하는 분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좋아서 용이를 보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중년에 저에게 진짜 주는 선물, 저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예요. 나이는 중년이지만 마음만큼은 청춘. 지루한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주는 스타가 있기에 그들은 오늘도 행복하다.